T형 삼각도래에다가 가지를 주어서 애자를 다던가 봉돌을 달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. 이게 단점이 이 가지줄이 있죠. 가지줄 여기에 요 시작되는 부분, 요 부분에 파마 머리처럼 이렇게 가지줄이 꼬여요. 도래에 가지줄이 감긴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, 또한 가지는 이 가지줄이 애자에 이렇게 감기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시즌 초반까지만 이렇게 사용하였고요. 나름 제가 고민해가지고 만든 채비입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가지줄이 애자에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. 제가 15일 날 사용했던 애자 애기고요. 뭐 지금 보시다시피 파마줄도 없고 크게 꼬임도 없고 이렇게 다 보니까 잘 사용했던 애자 애기입니다.